62년생이면 소띠요? 범. 아, 환갑이요? 어, 창피해. 61. 근데 그 나이 그, 다 연세 다 어디로 자셨어? 그렇게 아유, 안 보이는데. 안 그, 진짜요? 내 거 아니니까 이 립서비스로 좋은 얘기 해드리는 겁니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고맙습니다. 섣달 초였어요. 네. 이제까지 못 벌었다 소리는 못 하십니다. 근데 4주가 높다 보니까요. 상대를 치십니다. 분명히 지금의 이거 주신 분 64년생 같으면 지금 용띠잖아요. 네네. 정월 초다세시라는 분. 그냥 이렇게 만날 땐 괜찮았을 겁니다. 이분 왜 관제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맨 밑에 68년생 이 주신 분 동생이세요? 네. 원숭이 띠 무신생이잖아요. 네네. 여기도 관제가 세게 들어와 있고요. 두 사람 다 왜 그래요? 한 사람은 재혼한 남편이시고 네. 한 사람은 남동생이잖아요. 네. 뭐가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나 우리 아저씨는 참 잘해요 저한테요. 그러니까 생활력도 있고 돈은 많이 벌지는 못해도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고 다니고 하거든요. 저한테 뭐 태클 걸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나만 그냥 귀하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좀 건강상이라든가 조금 갑상선도 없고 담낭도 좀 없고 좀 귀도 한쪽 귀도 좀 조금 안 좋고 하니까 건강도 걱정돼. 그 사람이 벌어줘야 내가 먹고 사니까 일단은. 그렇고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나도 안 갔어요. 근데 나보다 두세 살 많네요 이분이. 근데 걔가 좀 지금 사는 게 조금 좀 나를 귀찮게 해. 금전적으로. 내가 돈 있을 때는 뭐 장사하고 그랬을 때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면 달래면 좋는데 지금은 나도 신랑이 벌어다 주는 거고 살다 보니까 나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많은 돈을 못 주고 이제 욕이 나가게 되는 거지. 쉽게 왜 그렇게 사냐, 너 혼자 입을 틀지도 못하느냐 식으로 이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가요. 친정 어머니 성씨가 뭡니까? 구씨. 능주구씨, 능성구씨죠. 네, 하나예요. 구씨. 같은 지명입니다. 이제까지 뭐 60여 년 사시면서 무당집이 수백 번은 될 거고요. 수백 번까지는 아니라도 한 2, 3년 한 번씩 가요. 가는 데마다 빼놓지 않고 듣는 거는 신가물이라는 얘기는 꼭 들으셨을 거고요. 아. 신의 풍파, 조상 풍파가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을 거고. 네네네. 그래서 그냥 그게 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 분하고 사셨던 그 삶도 그랬고 지금 사는 분도 어떻게 보면은 궁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궁합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네네. 게 궁합이에요. 네네. 근데 서로 살을 깎아먹는 거는 궁합이 안 맞는 거겠죠. 근데 우리 김 선생님께서 만나신 분들은 다 그래요. 그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지난 그 먼저 산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만 놓고 본다면은 김 선생님이 사주가 너무 높죠. 그러니까 상대를 치는 겁니다. 친다는 건 뭐냐면은 김 선생님 사주에 남자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회로할 남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어찌됐든 본인이 좋아서 오시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가만 보세요. 그래도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교제도 좀 하고 몇 번 만나고 그럴 때 그 모습하고 지금 같이 사는 모습하고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전에 교제하고 그럴 때는 그 사람이 하는 일도 괜찮게 됩니다. 하는 일도 그런대로 괜찮아 보이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 조금씩 모아진 쌈짓돈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김 선생님하고 딱 사는 순간에 그게 없어집니다. 계속 밑돌 빼서 윗돌 개야 되는 겁니다. 계속.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헤어져요? 헤어지려면 가겠습니까? 이 양반이? 아니, 안 가요. 가끔 이런 얘기를 내가 예를 들어서 해요. 예를 들어서 김 선생님하고 저하고요. 김 선생님이 대한민국의 공주라고 칩시다. 저희 집은 양반인데 끼니를 걱정하는 집이에요. 아침에 한 끼니 먹고 내일 아침 점심 저녁 건너뛰고 그 다음날 끼니를 생각해야 되는 거. 양반인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공주가 내 아들하고 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 안에서는 왕하고 사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 선생님의 이 사주를 가지고 있다면은 찢어지게 가난하더라도 우리 집에서 며느리로 안 받으십니다. 왕하고의 사돈을 끊습니다. 안 하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 강하시니까 내 아들을 친다는 얘기죠. 이해가세요? 네네네. 그럼 왜 그렇게 강할까요? 본인이 원해서 강해진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본인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 있는 호랑이, 뒤에 쫓아오는 호랑이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 타고난 팔자가 무서운 거거든요. 너무 높게 태어나신 거죠. 신의 풍파도 그대로 있었고 신의 주력이 그대로 내려오는 과정에 첫 번째 인연에 만난 그 집안에서도 신의 주력이 강하게 타고 오고 지금 이분은 또 불가 스님의 그쪽에서도 오고 있는 형국인 거죠. 거기다가 우리 김 선생님이 금년부터 6년까지 쓸 수 있는 환갑성주라 해서 운까지 6년짜리 운이 들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본인이 움직여야 되는데 본인이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됐든 간에 길거리에서 떡볶이 오뎅을 팔을 망정 요즘엔 찾기 힘듭니다만 포장마차라도 뭐라도 하고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이 양반 근성은 또 지금 계시는 분은 절대로 마누라가 뭘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옛날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 근성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여자는 돌리면 깨진다는 그런 신조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한은 네네. 마누라 건사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절대로 본인은 아무 일도 못 시킨단 말입니다. 그럼 갖고 있는 근성은 내 피 끊고 내가 나가서 뭐만 하면 벌을 것 같거든요. 주류 쪽이든가 음식 쪽이 됐건 뭐라도 하면 돈 벌거든요. 근데 돈 그 돈 버는 속에서 벌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똥파리들이 깨는 건 당연한 인지상정이고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철저하게 못하게 합니다. 본인 일을. 파요. 나가서 훨훨 날아서 돈도 벌고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될 사람이 꼼짝 말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 상대가 가져오는 돈 한계성은 있고 또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데 사지 멀쩡한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요. 박수가 돼야 되고 법사가 됐어야 되는 사람이 일반 세상에서 있다 보니 결혼도 못하고 정말 지 입 하나도 제대로 건사를 못한단 말입니다. 가장 큰 거는 신의 풍파잖아요. 조상의 풍파고 계속 만나지는 인연들도 똑같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죠. 해결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신 존중이죠. 조상 대우겠죠. 정말 우리 김 선생님 같은 분들한테는 굳정하고 살아요. 그게 답이에요. 아둥바둥 60이 지금 벌써 60이 넘으셨어요. 외모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만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낮아서 아니면 고집 같은 게 너무 없어서 아니면 배움의 지식이 짧아서 그런 사람들이 굳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절실하고 힘드니까 굳하면서 조상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고요. 좀 도움을 청하고 사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김 선생님은 어떻게든 삽니다. 이분은 얘기했죠. 동생? 아까 예. 신랑? 동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특히 동생은 갇히는 형국이에요. 갇히는 형국이라는 건 뭐예요? 관제가 세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 금년은 그냥저냥 넘어간다고 칠게 내년이 갇히는 형국입니다. 갇힌다는 건 뭐겠어요? 죄를 지어서 어디에 옥살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요. 본인만의 세계에서 갇혀서 못 나온다는 거죠. 우울증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내 정신으로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뭐 어디 가면 정신분열이라고 뭐 의학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빙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건 뭐냐면 옳고 바른 생각을 했다가도 그게 금방 바뀌어요. 갇힌다는 거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 갇히게 되면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 못된 선택도 할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거는 김 선생님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상에 낙이 없습니다. 낙은 없지만 눈 뜨면 배는 고파지고 눈 뜨면 또 이거란 것도 먹어야 되고 몸뚱아리는 가서 일은 안 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생각보다 약합니다. 사세요. 살아야죠. 금년보다 내년이 나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좀 이 신의 조상, 김 신의 조상 합의 좀 하시고요. 그리고 좀 어떻게 좀 살게 해달라고 보이지 않는 조상님들 알잖아요. 아는 사람이 안 하고 있으니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굿은 모든 사람이 다 해도 되겠지만 김 선생님은 무조건 꼭 해야 되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타고난 사제가 높은 건 분명히 맞죠. 그렇지만요, 조상 잘 섬기시면 더 잘 사주실 거를 바보같이 살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한 5년 정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평생 살아오신 게 60평생이 만만치 않으셨는데 지금 4, 5년 정도 되게 힘들었다고요. 살아오신 게. 그 와중에 여기 이 선생님을 만나신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도피처가 되고 좋은 사람이지만 근데 웃긴 건 또 이게 깊숙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김 선생님은 연세가 지금 환갑인데도 이 성적인 게 그게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대자가 그게 까땜이에요.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손만 잡고 자면 되지 뭐. 그래야지 뭐 방법 없지 뭐. 아 그게 안 되는데 뭐 손 잡고 자야지. 그치? 참 안 됐다고. 상상이 갑자기 되네. 아니 뭐 이게 뭐 위고 아래고 뭐 보던 게 있는데 나도 그런 시절이 오겠지만 그게 안 되고 그러면 야 손만 잡고 자야 되는구나. 정답이잖아. 아침에 밥이라도 차려주고 감사하고 밥은 왜 먹어 이 새끼야 그것도 못하면서 이런 소리는 돈이라도 벌어오니까. 그렇죠. 지금 떨어져 있어요. 주말에 뭐예요? 저기 뭐야 토목이나 이런 저쪽 뭐야 미장이나 그런 쪽 안 해요? 무슨 일이에요? 건설 쪽 기계 쪽이? 기계도 하고 그런 건설 쪽에도 있고. 그렇죠. 진짜 생활력 아니 같네요. 생활력도 강하고 재주꾼이고 네네. 손기술이 되게 네네. 많아요. 네네. 그래서 네네. 이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두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건강 관리 잘 챙기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9시에다가 삼재예요. 그렇죠? 이 양반이 지금 뭔 일이 사단이 나도 이 양반의 운세대로라면은 아무것도 지금 뭔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아이고. 근데도 우리 김 선생님은 본인이 다 느끼면서도 개도 안 먹는 돈. 아 또 본인은 그래도 이렇게 와서 점이라도 보고 물어놔도 보지. 이 사람은 세상에 신도 없어요. 예수도 없고 부처도 없고 신이 어딨냐 굿이 뭐냐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자기 아집이 강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 기준이나 그럼. 이 신이나 이런 게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살고 하면 된다 그거에 맞는데 조상이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데 지가 어디서 생겨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시는데 어떻게 부모님은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상 섬김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만나신 거고 간단합니다. 9세 삼재예요. 정말 악삼재고 이분은 좀 이분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빌고 사시고 그리고 두 분이 한 사람은 일벌레예요. 대신에 돈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은 재복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김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두 사람의 조합 이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두 분의 조상님들끼리 20편 김시편 조상 합의 좀 하시고요. 동생은 이거 하는 곳에 그냥 악삼재나 좀 재우고 제정신으로 몸 근력이나 줘서 쉬운 말로 신문이라도 돌리고 아니면 쿠팡 가서 박스라도 포장해서 자기 밥벌이 할 수 있게끔 100만 원, 200만 원 줘도요 태도 안 납니다. 그렇게 말이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안 좋은 보세요. 여기 내 옷에 이게 냄새나는 게 묻어있어요. 이거 닦아내도 냄새는 납니다. 이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을 내가 바꿔 입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운세 자체가 안 좋은 데다가 타고난 조상의 내력, 신의 내력까지 다 갖고 있는 사람을 이거 갖고 다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운세를 확실히 바꿔줄 수 있게 옷을 바꿔 입히고요. 메이커는 아닌데도 깨끗한 옷. 그리고 이 양반이 옳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안 좋은 자체가 와 있는 것만 빼내주고 걷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김 선생님이 참 화나는 게 본인이 다 느끼고 있는 걸 내 입으로 지금 오늘 들으러 온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본인 느껴지는 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눈 닫고 귀 닫고 사니까 그래요. 눈 닫고 기다려서 사실 거면은 그러고 나서 잘 사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보세요.
저녁마다 백엔잎을 적신다고 합니다. 남들 앞에서는 있는 척하고 화난 척하고 당당한 척하고 잘 사는 척 한단 말입니다. 척은 아니더라도 그런 내가 약한 모습을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뒤돌아서서 나 혼자 불 꺼놓고 소주 한 잔 찌끄려 가면서 나 혼자 쳐오는 거. 아무 세상에 동생이 있건 지금 이 만난 이 선생님이 있건 얘기할 곳이 없어요. 조상님들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분들은 그리고 평생에 사람한테 상처예요. 김 선생님이. 근데 그분들은 자기 상처 안 주십니다. 그치, 조상이니까. 그리고 동생은 좀 심각합니다. 되게 심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못된 생각도 너무 자주 해요. 못된 생각이라 하면요. 뭔지 무슨 말을 얘기할지 아실 겁니다. 정말 나중에 정말로 누나로서 후회하지는 일을 하지 마시고요. 안 좋은 것 좀 벗겨내야 주세요. 그럼 사랑구실 합니다. 내가. 야, 차를 뒤져. 내가 너 뒤져. 그랬다가 정말 뒤져봐라. 연락 오면 내가 화장을 시켜준다고 그랬어. 내가. 좋겠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뒤돌아서서 울고 그만 떨어지자마자 손수건 들고 펑펑 울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은.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하는데. 근데 그게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기도 몇 번 고민하다가 누나한테 손을 벌려. 이날 이때까지. 근데 바로 없을 때마다 척척 안 그리 뻔뻔스럽게 그러진 않아요. 누나 삶 뻔히 자기도 아니까. 근데 얘기할 데가 없는 거지. 근데 서운한 게 지 후리를 뜰 때 돈 벌고 할 때 나한테 밥 한 개 안 샀거든. 그 한 번은 내가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해. 야, 너 돈 벌 때 너 소금 한 번 먹자고 얘기해 봤어? 화가 나다니까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야. 그럼 아무 소리도 안 하지. 어이, 내 누나들은 나한테 정말 잘하겠네. 난 돈 소고기 뿐만 아니라 돈도 주고 그랬는데. 그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 쓰줄 동생이라도 있는 거 감사하게 사세요. 아무튼 금년에 안 좋은 거는 금년에 다 떨구고 가세요. 그래야 내년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힘내시고요. 어이, 환갑이요. 근데 나이를 다 어디서 먹었어.